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구석 리뷰룸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는 이 아이패드를 모니터로 좀 쓰고 싶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다른 작업할 때 같이 쓰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드실 거예요. 그런데 앱을 통해서 할 수가 있었죠. 뭐 듀엣이라는 앱이 대표적인데, 그런데 단점도 상당히 많아요. 이게 퍼포먼스가 저하되는 문제들 같은 것도 경험을 했고, 또 이제는 그게 구독제로 상위 옵션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상당히 부담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 말고 다르게 모니터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시던 분들이 쓸 수 있는 솔루션이 있습니다. 바로 이 루나 디스플레이라는 건데요. 요거는 아이패드 앱 중에 아스트로패드라고, 이 아이패드를 이 신티크처럼 작업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앱이 있어요. 그 앱을 만든 회사에서 만든 새로운 솔루션인데, 하드웨어 장치를 이용해서 디스플레이 전송을 무선으로 또는 유선으로 해주는 그런 장치입니다. 이 안에 무선 디스플레이 어댑터가 들어있는 건데요. 요겁니다. 요거 되게 작죠? USB-C 타입에 이렇게 꽂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최신형 맥북에 이렇게 꽂는 것만으로 무선 전송으로 디스플레이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장치인 겁니다. 그러면 이전에 USB-C 타입이 없는 맥들은 어떻게 하나요? 그럴 때는 미니 디스플레이 포트 사양의 옵션을 고를 수가 있는데요. 가격은 $79.99로 구입을 할 수가 있는데, 배대지를 거쳐서 이렇게 들여와야 되는 건데, 저는 이전에 같이 촬영을 했던 기술인간님이 이거를 구입을 하셨어요. 혹시 몰라서 두 개를 사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는 한 개를 제가 구입을 했어요. 며칠 동안 써보니까 장단점이 보이더라고요. 자, 먼저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를 맥미니에 있는 USB-C 포트에다 꽂아 보겠습니다. 물론 맥미니는 지금 전원이 켜져 있는 상태고요. 아이패드 쪽에서 이 전용 앱을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자, 앱을 켜볼게요.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화면이 나오고요. 와이파이를 통해서 이야, 이 파이널 컷 화면이 아이패드에 나타났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지금 맥인지 iOS인지 구분이 안 될 거예요. 파이널 컷 프로가 이 안에서 돌아가고 있는 느낌이 그대로 나오죠. 더군다나 신기한 거는 여기 있는 키보드 입력도 먹힙니다. 자, 꺼지죠? 아이패드의 지금 입력과 아이패드의 화면을 통해서 이 맥미니에 있는 내용을 마치 외장 모니터 겸 입력 장치로 연동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신기하죠? 지금 이 두 장치는요, 와이파이 망을 통해서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무선 디스플레이처럼 지금 상태가 동작하고 있는 건데요, 맥북이든 아이맥이든 이런 맥미니든 상관없습니다. 제조사가 권장하기로는 2012년 이후 맥에서 잘 쓸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최초에 깔아주고 루나 디스플레이라는 앱을 동작시킨 상태에서 아이패드에 있는 이 앱을 켜기만 하면, 그러니까 양쪽에 앱을 켜둔 상태면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 색다르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단독 디스플레이로도 동작을 한다는 점이 일단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랑 아이패드 들고 스벅에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며칠 제가 이걸 써보는데, 일단 장점은요, 여태까지 어떤 이런 무선 디스플레이 솔루션보다 레이턴시가 적습니다. 굉장히 빠릿빠릿하게 동작을 해요. 자, 이런 식으로 누르는 거 이런 거 정상적으로 다 반응을 하고요. 모니터를 쓰는 것처럼 속도가 쾌적하다는 점, 이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맥에는 지금 사파리를 띄워놨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텍스트를 봐도요, 정말 깔끔하게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레티나 해상도를 그대로 살릴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메리트입니다. 이런 사진 작업에 메뉴 움직이는 것도요, 진짜 맥을 모니터로 연결한 것처럼 부드럽게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반응성 굉장히 빠릅니다. 이런 작업용으로는 쓸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되고요. 그리고 좋은 점은 아이패드의 터치도 반응을 한다는 점.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확대를 하면요, 확대가 되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것까지 보조 입력을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요, 약간 굼뜨는 감이 있어요. 살짝 굼뜨는 감이 있긴 있는데, 그런데 맥에서도 이렇게 터치를 쓸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새롭게 다가옵니다. 펜슬 입력도 당연히 먹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B, G, S 이런 식으로
맥에서 펜을 이용한 작업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물론 아이패드에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레이턴시가 느껴집니다. 아주 미세하게, 아주 미세하게 아이패드보다는 느린 감이 있어요. 따라오는 게 아주 살짝 느린데요. 필압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히 그리는 정도로는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까지 쓰시려면 아스트로패드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자, 펜을 붙여놓고 이 상태에서 물론 아까 처음에 말한 것처럼 키보드 입력이 먹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먹죠. 커맨드 세트 먹죠. 이런 식으로 그대로 연동된다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이렇게 레이턴시가 생각보다 굉장히 적어서요. 음악용으로도 충분히 쓸 수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로직으로 시험을 해보니까 이런 식으로 제가 바로 키보드 가상악기 연주를 해볼게요. 네, 요 정도 퍼포먼스가 납니다. 궁금하셨던 분들은 아, 레이턴시는 생각보다 진짜 적네? 라는 거를 체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이게 전부 지금 와이파이 상태로 연결되는데도 요 정도가 된다는 점.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추가 모니터를 원래 제가 쓰던 모니터로 연결해서 두 대를 한번 돌려볼게요. 자, 디스플레이를 꽂아보겠습니다. 이 상태는 이 루나 디스플레이 앱에 있는 디스플레이 어레인지먼트를 이용해서 서로의 작업 위치를 바꿔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왼쪽에 이걸 둔다든지 오른쪽에 둔다든지 아니면 커스텀을 이용해서 맥에 있는 정렬 기능을 이용해서 모니터가 어느 쪽에 위치할 건지를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꿔줄 수가 있죠. 이렇게 미러링도 동작을 합니다. 미러링으로 똑같이 나오죠. 다시 미러링을 풀면은 이런 식으로 멀티 모니터 모드로 동작을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정렬을 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굉장히 좋은 점이 이 아이패드 상태에서도 이렇게 오른쪽으로 하면은 바로 조작할 수 있는 패널이 나오기 때문에 간단하게 어레인지먼트를 바꿔주는 것도 가능하고요. 지금 이 모니터가 메인 모니터 기준으로 어느 쪽에 작업 위치하고 있는지도 확인할 수가 있어서 이런 부분까지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동영상이 나오고요. 아이패드에 있는 이 화면을 통해서도 매끄럽게 워드 작업이 됐습니다. 어때요? 이렇게 보시니까 상당히 매력적인 제품이죠? 그렇습니다. 매력이 있어요. 그런데 장점 말했으니까 이제 단점을 말해야겠죠. 단점들도 물론 존재를 합니다. 일단 1번, 맥 사용자만 가능하다는 거. 윈도우 사용자는 사용할 수가 없다는 점이 단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점, 반드시 부팅이 돼서 이 앱이 켜져 있는 상태여야만 화면이 연동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를 만약에 모니터가 없는데 맥미니랑 이것만 메인으로 쓰겠다? 그러면은 불안 요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동으로 시작해서 켜진 다음에 이 앱이 동작하기 전까지는 화면이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시작 단계에서 그 과정에 일어나는 일들은 전혀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구용으로 쓴다거나 이럴 때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앱이 무조건 동작해야만 돌아간다는 거. 그리고 이거는 단점까지는 아니고 조금 아쉬운 점인데요. 아이패드에 이 스피커를 이용할 수 있게 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부분까지 됐으면 좋았을 텐데 이 아이패드에 스피커를 활용할 수는 없다는 점. 이거는 그냥 아쉬운 점이고요. 마지막,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크리티컬할 수 있는데요. 뭔가 모션이 생길 때, 예를 들어서 뭐 런치패드를 킨다거나 스크롤을 한다거나 뭔가 움직이는 상황이 되면 미세하게 화면이 자글자글 거립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데를 보세요. 이런 데를 보시면은 자, 크롬 이 아이콘을 보세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저해상도로 스트리밍 해상도가 낮아진 것처럼 그렇게 해상도가 찌그러졌다가 갑자기 선명해집니다. 이거는 예민한 사람들은 느낄 거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안 느낄 거예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한번 깨닫고 나니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순간적으로 짜글거리는 게 조금 거슬립니다. 동영상 작업 같은 거를 모니터용으로 쓸 때는 조금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스크롤을 할 때도요,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은 미세하게 짜글짜글해지는 그런 느낌이 나기 때문에
정말 미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일종의 잔상감처럼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수하셔야 됩니다. 100% 완벽한 유선 연결에 모니터 느낌을 낼 순 없습니다. 이런 글리치들이 있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식으로 살짝 움직임이 끊어질 때가 있긴 있는데 이거는 06이라든지 5기가 와이파이를 쓰는 그 망의 상황이라든지에 따라 조금씩 다르고요. USB-C 케이블을 통해서 직접 오프라인 모드로 연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유선 연결해서 쓰시면은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루나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이런 식의 솔루션을 이 회사가 처음 내놓은 것 치고는 상당히 완성도가 있어서 잘 만들긴 잘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진짜 무선으로 동작하는 것 중에 가장 괜찮네 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하기로는 뭐 사진 작업을 한다거나 보조 모니터를 이용해서 문서 작업을 한다거나 사무 작업을 할 때는 정말 100% 만족을 할 것 같고요. 본인이 판단을 해서 한번 구입을 해보시면은 이 macOS의 기기들, 맥북, 아이맥, 맥미니 이런 거를 아이패드랑 연동해서 색다르게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영상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안녕!